가슴을 뛰게 하는 정말 정은혜스러운 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너무 참 마치 환상 속에 있는 것처럼 참 예배 가운데 참 빠져 있습니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더 느끼는 감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은 선교지에서는 이런 정말 뜨겁고 은혜스러운 예배 분위기를 참 보기가 어려운데 고국에 오니까 또 이런 참 은혜스러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월요일 모스크바를 떠나오기 전에 공항에서 저의 큰딸을 만나고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대학을 마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헤어지기 전에 이 공항에서 얼굴도 한번 보기를 원하고 그렇게 만나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실은 혼자 이렇게 떼어놓을 생각을 하니까 짠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또 딸에게 미리 서로 이렇게 눈물을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다짐에 서로 눈물을 보이지 말자 하고 이렇게 다짐에 또 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또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헤어질 때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먼저 딸보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귀국하였습니다. 부모와 헤어지고 나서 혹시 딸이 우울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위로 차원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딸에게서 의외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엄마 아빠를 전쟁터에서 마치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스러운 곳으로 보낸 것 같아. 그래서 나 마음이 참 편해. 이런 이야기를 그 딸이 저에게 하였습니다.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실은 딸이 좀 우울해하지 않을까 위로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오히려 나는 마음이 편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얘가 이렇게 철이 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놀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염려 아닌 그런 염려가 들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 부모들의 그 사역이 얘에게는 너무 좀 고생스러운 모습으로 비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염려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선교사람은 누구나 겪어야 하는 그런 일인데 혹시 딸에게는 또 그런 모습으로 비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실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이런 그 이야기를 서두로 꺼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선교사 현직 선교사로서 사역을 내려놓는 그런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선교사 현지 선교사로 있을 때와는 다르게 또 하고 싶은 말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서두로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실은 선교지는 끊임없이 정말 섬겨줘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선교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위로를 받거나 이 받는 것이라고는 선교지는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거기서는 한국 교회에서 통할 수 있는 이 목사라는 직책에 어떤 아무런 존경도 따라오지 않는 곳이 바로 이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지의 이 사역자들은 선교사들은 더 빨리 지치는 것입니다. 마치 꽃을 어떤 그 메마른 곳에 두면 더 빨리 시들듯이 선교지는 실은 쉽게 그렇게 지치게 하는 그러한 그 곳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선교사 사역을 내려놓으면서 우리 참 그동안도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또 더 한번 선교사님들에 대한 관심과 또 위로, 또 사랑을 그렇게 또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도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하는 이 마지막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가치를 지닌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삶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고 또 그 죽음을 바로 앞둔 그 사도의 심정 또 사도의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 본문을 대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던 그런 그 사도의 삶을 우리는 또한 흠모하게 되는 그러한 그 생각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2차로 감금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와 또 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사도는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죽음을 이 구약의 제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으로 제물 위에 포도주를 쏘아붓는데 자신의 죽음이 마치 그러한 관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는 이 자신의 죽음을 떠나는 것과 이렇게 비교, 떠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떠나다는 말은 이 정박해 있던 배가 그 항구를 떠나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은 배가 떠나기 위해서는 먼저 이물에 있는 줄을 풀어서 배에 싣고 고물에 있는 닷줄을 당기면서 이제 닷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닷을 올린과 동시에 그 배는 이제 정식으로 항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소를 옮겨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가 옮겨가는 그 장소는 이전에 이 땅에 있으면서 사역을 위해서 자주 옮겨 다녀야 했던 그러한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항구를 떠나면 영원한 곳에 영원한 축복의 항구에 정박해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이제 머무는 그러한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그 자신의 떠남에 대해서 떠날 기약이 가까워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기약이라는 떠날 기약 이 기약이라는 이 순간은 시간은 아주 특별한 신자들만이 쓸 수 있는 그런 그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에 자신을 맡겨버리고 아무 목적도 없이 살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물 흐르듯 흘러가는 시간에 자신의 삶을 맡긴 채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있는 삶, 바로 기약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그 삶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신자들의 죽음은 단순히 죽음이 다가오는 시간이 왔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그러한 그 죽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 신자들의 죽음은 떠날 기약이 있는 그러한 죽음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죽음인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바로 그러한 삶,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교회를 위해서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삶들은 기약이 있는 떠날 기약이 있는 바로 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의 지나온 삶을 정리하면서 특별히 한 단어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싸움이라는 단어로 이 지나온 삶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는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로서의 삶을 이 싸움이라는 말로 정의합니까? 바로 이러한 그 싸움이라는 삶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한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의 삶이, 신자들의 삶이 이 싸움이라는 말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이 주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단들과 싸워야 되고 또 순교적인 그런 삶까지 가야 되고 또 순교적인 삶을 보면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끝까지 싸우는 그런 그 싸움의 삶을 주님께서는 이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삶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자들의 이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기독인들은 단순히 이 땅에 머물다가 또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 소아시아에 했던 일곱 교회의 한 그 편지에 보면은 싸움이 없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이름만 신자이고 무늬만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선교 없는 교회, 주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복음의 열정이 없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싸움이 없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름만 가졌을 뿐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단지 육신적인 삶에 만족하면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실은 저도 이 선교사 사역을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선교에 대한 열정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자주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도는 또한 자신의 이 지나온 삶을 이 달려갈 길에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달려갈 길이란 말은 이 정해진 코스를 따라서 살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이는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경주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정해진 코스를 또 정해진 룰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위선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간음과 도둑질과 또 부모 공경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진 룰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룰을 지키고 거짓말 안기 위해서 비록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애를 쓰고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승자라 인정하시고 그리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정해진 코스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끝까지 달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해진 코스를 따라 살아야 되고 또한 정해진 룰을 따라야 되고 끝까지 달려가야 될 그런 자들입니다. 실은 저는 이 선교사로서 사역하면서 참 여러 이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들 또 선교사들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내린 결론은 참 이 우리 경향교회만큼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또 선교사를 돕고 또 후원하는 이러한 열심 있는 교회가 정말로 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선교의 열정이 우리는 계속 식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선교사를 내어보내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또 끝까지 이러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또 그러한 우리 경향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묵묵히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제 자신의 미래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우리가 잘 알듯이 꽃으로 만든 화관,
그리고 월계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그 화관은 승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화관, 이 면류관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계속 싸워나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화관과 또 월계관을 받는 그런 그 상을 받게 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약 17년여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이번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또 러시아 로스톱나단위에서 그렇게 사역을 제가 행하였습니다. 실은 제가 이 17년여 동안의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에 대해 저의 사역에 대한 결론을 내리라고 한다면은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제가 물론 열심히 수고하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선교를 진행하시고 이루셨다 이렇게 이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부터 아니면 뭐 선교 사역을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이러한 그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지나온 선교 사역을 되돌아볼 때, 아,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이 선교 사역을 이루도록 그렇게 허락하시고 힘을 주시지 아니하셨다면은 내가 이 할 수 있는 내가 이룰 수 있는 일들은 없었다 이렇게 저는 이 결론을 내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희 참 선교 사역 가운데 잊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카자흐스탄에서 비자를 대상 발급받지 못하고 그 선교지를 떠나야 했을 때 그때 그 참담함은 참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 종교 집회를 가졌다는 이유로 고발이 되었고 그리고 저는 결국은 그것을 정면으로 그렇게 돌파하기로 해서 그래서 이 재판을 그렇게 받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실은 그 재판을 진행하면서 저에게 단 한 가지 그 재판을 진행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면 내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 교회가 자립할 수 있고 또 지도자가 세워져서 교회가 스스로 운영해 갈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세워져야지 내가 떠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재판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그런 간절한 소원도 또 제가 추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매일 기도했던 그런 성도들의 기도도 제 모든 그런 발버둥 쳤던 그런 노력도 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헛일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실은 그곳에서 내가 왜 이 선교지를 떠나야 되는가 그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채 저는 그 선교지를 떠나와야 했습니다. 참 한편으로 체량하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왜 침묵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 하는 그런 의문도 가져보았습니다.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선교지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실은 더 앞으로 또 선교지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그런 그 실은 생각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모든 저희가 가졌던 건 의문들을 실은 다시 러시아 로스톱나 단위에 가서야 그때야 하나님께서 이 일들에 침묵하셨던 그러한 그 일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떠난 이후로 크질로르다 교회 또한 다른 사역자들에 의해서 든든하게 세워졌고 지금은 너무나 참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은 그곳에 이제 좋은 지도자들이 계속 세워져서 이 교회의 그 예배 모임과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 이 물주는 자를 따로 이렇게 세우셔서 일하는 것을 참 저는 보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제가 이게 뒤돌아보면서 아, 이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신화 한 번은 제가 이 크게 자동차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도하고 계실 그 카자흐스탄의 크슬로르다의 쉘리라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지도자를 떨어뜨려 놓고 저희들이 이제 이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길에는 많은 눈이 내려서 미끄러웠습니다. 그 차 안에는 저를 비롯해서 선교사 4명이 타고 있었고 우리 현지인 우리 사역자가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겨울 밤길에 차가 달리다가 갑자기 미끄러워지면서 이 길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차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텅텅텅 하면서 이 차가 구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차가 구르다가 이 멈췄는데 이 보니까 차가 이 지붕이 이 땅에 닿아 있고 바퀴가 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머리는 땅에 있었고 발은 이제 이 하늘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유리창 깨진 부분으로 한 명씩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별로 인적이 없는 그런 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빠져나온 사이에 보니까 지나가는 차들이 멈춰서 와서 저희들을 도와주었고 그리고 추위에 얼마 또 떨지 않도록 그렇게 또 버스가 와서 그 버스를 타고 저희들은 집으로 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러한 그 사고를 당했으면서도 이 아무 상처도 나지 않고 이 다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어떠한 그 큰 어떤 그 저희들의 건강에 이상이 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그 다음부터 선교 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선교 사역이 더욱더 진행돼야 될 그러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실은 이 선교사 사역을 감당해 오면서 늘 느낀 것은 너무나 이 선교사가 부족하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많이 참 절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를 훈련시키면서 또 선교지의 이 사역도 이렇게 진행시키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신 것을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 귀한 선교사역을 감당하면서 선교사역도 이루어지고 저 또한 많이 연단되어서 저 또한 그 사역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 또한 신앙이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 앞에 저는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제2의 선교사역은 러시아 이 로스톱나단으로 옮겨지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러시아 로스톱나단은 러시아 남쪽 지역의 관문도시입니다. 이 남쪽 지역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한 그 러시아 로스톱나단에서 참 신나는 정말 사역을 저는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사역이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신학교 사역이 진행될 쯤에서 그때 이 제1회 이 졸업했던 우리 신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그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열심히 해보았는데 신학교에서 그들이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러한 그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맞춰서 그렇게 신학교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10년 동안 이 신학교 사역이 진행되면서 그곳에 있는 현지 목사님들이 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지 목사님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현재는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 그리고 또 교회 중직자들이 와서 그렇게 신학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우리 해외에 있는 신학교가 우리 고려 신학교 분교가 되면서 이 신학교 사역은 더욱더 강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수님들이 직접 오셔서 이 현지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주니 이 신학생들은 그야말로
참 축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그러한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 선교사역을 통해서 많은 그런 혜택을 그들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2012년도에 이 300평의 이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 2년여 동안에 걸쳐서 이 건물을 지었고 2014년 이 10월달 우리 당회장 목사님 오셔서 또 그렇게 입당 헌당 예배에 예배를 진행시켜 주셨습니다. 참 제 개인적으로는 이 건물을 지을 때 참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 제가 이 가끔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건물을 이렇게 짓기 시작하기 전과 그리고 건물을 짓고 난 이후 2년 후에 제 이 머리카락의 모습을 보면은 건물을 짓기 전에 이 머리카락의 모습과 2년, 건물을 짓고 난 이후 2년 이후에 이 머리카락의 모습을 보면은 참 색깔이 많이 이렇게 변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건물 짓는 것이 저에게는 참으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또 돕는 사람들을 늘 붙여주셔서 그렇게 우리 교회에 건축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그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우리 경향교회의 그런 후원을 통해서 이 로스톱 나단우 지역에 이 신학교 건물이 지어졌고 그 건물이 지금은 너무나 유익하게 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선교센터라고 그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이 신학교를 졸업한 그런 목사님들과 또 우리 다른 그 개혁주의 목사님들이 매번 모여서 그렇게 서로 어려운 일들을 의논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교회에서 어떤 그 교재를 가지고 가르쳐야 될지 이러한 것들을 모여서 또 늘 그렇게 토의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그 기도처소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이 몇몇 목사님들은 같이 이제 앞으로 노회를 이렇게 조직해서 또 같이 이렇게 신학교 사역과 교회 협력 사역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임을 갖고 기도를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 목사님들, 사모님들의 모임이 또 거기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모님들을 만나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 사모님들과 또 이 현지 교회의 목회자 사모님들의 이 고통들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 사모님들이 만나서 서로서 또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그러한 또 어떤 모임의 장소로 그렇게 이 건물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그 여름에는 이제 첫 번째로 이 연합 여름 성경학교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 이렇게 이 주일학생들을 모아서 같이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였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해에 걸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또 청년들 연합 모임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연합 모임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우리 신학교가 계속 또 홍보가 될 것이고 또 그들 중에서 앞으로 신학을 할 사람들이 와서 또 그곳에서 신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참 새로 이렇게 지어진 우리 신학교 건물이 아주 유익하게 그렇게 계속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귀한 일들이 선교사 어떤 개인의 열정이 아니고 특별히 저를 가르쳐 주셨던 우리 은사 목사님 서건태 원로 목사님의 어떤 선교의 열정이 이러한 그 선교를 잉태하게 되었고 또 이제 담임하고 계신 우리 석기현 목사님 또 경향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신학교 사역과 함께 이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이름은 열방교회입니다. 이 로스톱에는 이 다민족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특별히 그 한 민족만 모이면은 다른 민족들이 잘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름을 열방교회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제 1회 신학교를 우리 신학교를 졸업한 우리 우르바노 마기프 목사님, 이 아제르바이잔 이 출신 민족인데 그분과 함께 이렇게 같이 교회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졸업한 그 이리나 자매가 올해 그렇게 전도사로 세워져서 또 이렇게 주일학교를 잘 감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번에 참 이 성도들과 이제 안타까운 작별 인사를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에 큰 한 가지 좀 염려, 작은 그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배 때 찬송가 이 반주를 예배 반주를 신 아내가 그렇게 해주었는데 이 저희들이 떠나올 때쯤 이제 이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예배 때 반주자가 없으면은 이 찬송을 진행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지만 이 러시아는 이 반주자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러한 부분에 그 짐을 그렇게 지고 좀 떠나오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제 저희 그 교회에서 키우는 그런 그 세퍼트 한 마리와 함께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그 아침에 운동을 하는 그곳에 또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줍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분이 나중에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블라짐이라는 그런 분인데 근데 그분이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이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막 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부인도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제가 떠나오기 한 3주 전쯤 됐는데 주일 아침에 이제 제가 기타를 이렇게 켜면서 이게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아주 일반 반주 외에는 일반 기타 코드 외에는 이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어려운 그 코드는 그냥 쉬운 코드로 제가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기타를 쳤는데 그분이 그 블라지미르란 분의 그 부인 되는 분이 갑자기 저에게 오더니 이거 음대로 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타 이게 피아노 반주의 음을 통통통통 튕기는 거였어요. 저는 이게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피아노 칠 줄 아세요? 그랬더니 피아노를 칠 줄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찬송가를 펴면서 이거 한번 쳐보세요 했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찬송가 반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다음 장 펴서 또 했더니 또 해요. 그래서 내리 한 네 곡을 제가 이 반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그 네 곡, 모든 그 네 곡에 대해서 반주를 하였습니다. 실은 그때 제 아내가 저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둘이 이게 눈이 마주쳤는데 서로서로 놀랐어요. 이 그때 이 서로서로 이게 마치 이 머리카락에 삐쭉 이렇게 솟는 것처럼 그런 그 느낌을 가졌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을 하시는구나. 신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반주자 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뭐 기도조차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희들이 떠나오기 전에 그런 마음의 무거운 짐을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나 쉽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떠나오기 한 주 전에 그분을 반주자로 세워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저희들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성도들과 작별 은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달려갈 자들입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선한 싸움을 우리가 떠날 기약이 올 그날까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싸우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정말 염려해 주시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석기현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